천안함 폭침 사건 희생자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동안 어렵게 생계를 꾸리며 병마와 싸워왔는데 갓 고등학생 된 외아들만 남기고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. 안타까운 소식에 정치권과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유주은 기자입니다. 용사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. 고 정종률 상사. 11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고 정종률 상사. 기관부 내연사로 복무하며 조국의 영예를 지켰지만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가라앉은 천안함과 함께 27번째 유해로 수습됐습니다. 한창 아빠와의 추억을 쌓을 어린 나이에 아빠를 떠나보냈지만 아들은 씩씩했습니다.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한 남자로 자라겠다고,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, 아빠. 홀로 생계를 꾸려온 부인은 고1 아들을 남기고 44살을 일기로 남편 곁으로 떠났습니다. 부인은 주변에 폐를 끼칠까 봐 암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. 아, 그 끝까지 전으로 이렇게 또 임무를 다 해주고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, 그리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아들 잘 지켜줘가겠다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돕는 거는 부끄러워하지만 꼭 받아야 되는 도움이다.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 아버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. 빈소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아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겠다는 글을 남겼고, 대선 주자들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. 국가보훈처는 어머니에게 지원됐던 유족 보상금은 19살이 될 때까지 아들에게 지급하고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준다고 밝혔습니다. 고인은 내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남편과 합장됩니다.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